저는 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하는데 그 앞에 이제 대통령이 들어와서 옆길로 돌아왔습니다. 편하게 가시라고. 네. 아, 그렇군요. 그 사실 어디더라 부산일보에서 한번 인터뷰 한 적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개그콘서트에서 뭐 정치풍자를 하거나 어디 코미디패에서 정치풍자를 하면은 약간 뭐 보이지 않게 눈치가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도 그냥 어떤 뭐 선진국 코미디처럼 그냥 당연한 걸 당연하게 개그하는 뭐 그런 문화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고요. 다들 얘기하지만 뭐 좀 우스운 대통령보다는 정말 웃기는 대통령, 우리를 웃겨주는 대통령, 예. 그리고 개그콘서트 무대에도 나올 수 있는 대통령이 되시면 정말 우리도 웃기기가 너무 편하고.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섭외하시는 겁니까? 아 그럼요. 그때 나오시면 네. 아 원래 미국 대통령이나 뭐 다른 대통령 그렇죠. 코미디 프로 나가잖아요. 네. 그래서 나 오바마 그 예전에 그 막말연설이나 네. 네. 그런 어떤 뭐 코미디를 함께 해주시는 정도의 여유가 있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. 그러면 약간 기사 야마는 문재인 대통령님 나와주세요?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주세요 열흘에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.